내일장에 우리가 시초가 전략으로 좀 접근해볼 종목은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슬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우리가 전략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펄어비스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게임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신작 라인에 대한 어떤 부진으로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을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검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현재 중국에서 해서 이제 런칭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말에 런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이제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후에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중국 게임 전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선정이 되면서 현지 유저들의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은 사막뿐만이 아니라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블랙클로버 등 이런 분기별 기대 신작 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이제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분기에서 4분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자사의 게임 중 하나인 이브 온라인이 현재 좀 메타버스 게임으로의 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부진의 악재 반영을 오히려 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2분기부터 좀 도약의 시기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는 중장기적으로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일평균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수의 기회로 볼 만한 기대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0만 2,600원 흐름 목표가는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연구원님. 네, LG전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실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해보다 더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18%, 6%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있지만 프리미엄 가전이나 뭐 신사업이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특허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사업부가 철수를 했지만 통신 특허라든지 IP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 라이선스 계약을 따내서 이익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뭐 수익 모델을 현실화하게 된다면서 그에 따른 뭐 비정기적인 실적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해서 진출을 선언하게 되면서 LG 헬로비전이 급등을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룹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그 성장성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연기관 차량이 뭐 전기차량이라든지 뭐 수소차량이나 뭐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대부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로봇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부분에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이벤트가 크게 부각이 됐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선두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이벤트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특정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접근이 가능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11선 부근인 12만 2천 원 라인까지도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라인 14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만 3천 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라인으로 해서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리면서 상승하였던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쪽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G전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